목사신과 상단한 차가 책문을 거쳐 압록강 근무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름 후면은 한양에 당도할 것입니다. 아가씨께서도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가씨, 정치수입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천국 상단이 압록강 근문을 통과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이번 천국 상단과의 거래는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대왕으로께서는 이번 거래를 아가씨께 맡기셨으나 실질적인 거래 준비는 내가 해왔습니다. 지금 아가씨께서 나서시면 일에 혼선과 차질만 빚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리 알고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아가씨, 대방 어른께 신임을 얻을 좋은 기회입니다. 왜 정치수한테 넘기십니까? 이번 거래는 아버님께서 조정세도가들을 등에었고 이미 성사시켜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나서봤자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대방 어른께서 아가씨께 맡긴 것은 그럴만한 일이... 나는 그런 거래는 맡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도방자리를 다시 맡은 것은 권모술수로 점철된 지난날의 송상을 변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그만두겠습니다. 이 천국 사신과 상단 행차가 한양에 도착하는 시기에 맞춰 우리도 모든 거래 준비를 끝내고 한양으로 가야 하오. 예. 아니, 각 점포들의 지시를 해 거래에 필요한 화문석, 모시, 장지, 백년지를 비롯해 호피, 수달피, 칠첩구첩 반상기를 포함한 모든 유기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시오. 예, 도망을. 그만 나가보세요.